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4월 1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 몰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고, 오늘 인천 연수지 지점에 나갔다가 와서 그런지, 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자, 곧바로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4월 13일 토요 경마 승부처 1368텐 과천, 제주는 2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봅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제주 1, 2, 3이 끝나고 1경주이기 때문에 2시 45분이 1경주 첫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뭐, 요 앞에 제주 2경주가 승부가 하나 있긴 하고요. 자, 1경주. 대가리 팔리는 4번 마 캔버스 앤 고. 캔버스 앤 고. 자, 이마필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얘가 인기 1위가 팔리는데, 얘는 이래저래 지금 상태가 지금 별로 썩 좋아 보이질 않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계속 팔려주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4번 마 캔버스 앤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현장에서도 이빠이 대가리가 좀 팔려주기를 바라고요. 자, 4번 캔버스 앤고는 이게 지금 골마겸 때문에 출주 공백이 좀 있죠. 2월 18일 날 떴는데, 3월 18일 날 골마겸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거기다가 양후지 파행, 뒷다리 파행이 또 다섯 번 있었고. 그 상태가 별로 지금 썩 좋질 않아요. 조교시 모습도 밋밋하고. 근데 얘가 인기 1위가 갑니다. 자, 요거 첫 승부부터 한번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여기를 안 돌려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4번 캔버스 앵고에 병력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골마겸, 양우지 파행. 아무튼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하기 때문에 뭐 인기 1위 팔리는 것 같은데요. 뭐 현장에서 팔리면 우리는 땡큐하고, 4번 마 캔버스 앤 고.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가면은 또한 바퀴 돌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마 캔버스 앤 고를 뒤로 돌려놓고요. 이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 직전 경주 상당히 꼬였던 마필이 한 놈이 있는데요. 배당판에서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습니다. 기승기습도 마음에 들고요.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힌트를 드린다면 상위군 마필 썬더블루라는 마필하고 조교 아웃을 한 놈인데, 요놈을 이기는 걸음으로 상당히 좋은 훈련 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편성에서는 쌍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 오랜만에 조교시 모습 좋은 놈, 복귀로도 나오는 놈,
한놈 대가리 놓고 조철에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일경주 멋진 배당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인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똥말들 접전입니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뭐딱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일경주 먹고 자, 요거 삼경주에서 한번 장학한방 붙이러 가겠습니다. 지금 배당판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번 모쿠슈라, 4번 예지몽. 야, 이 2번, 4번이 대길이에요. 2번, 4번이 대길인데, 이거 대길이만큼 들어오기가 힘들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만 모쿠슈라는 선행은 가겠지만, 끝걸음이 좀 딸리는 놈이죠. 해리카심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2번마 모쿠슈라. 인기 1위로 갑니다. 선행을 가서도 부러지는 놈인데, 아무리 상대가 약하고 그래도, 경주거리도 1200에서도 짧았는데, 1300입니다. 자, 이런 불안한 마필이 인기 1위고, 4번마 예지몽 봅시다. 예지몽 역시도 3연속 4착이죠, 지금. 앞에 가면 짧고, 참고 따라가면 한 타임 늦고. 4착만 연속 3번인데, 얘가 또 인기 1, 2,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현종이하고 이동호하고는 바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얘네들 둘이, 얘네들 둘이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2번, 4번 대끼리 맞고는 완전히 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거는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달러 박스 놓고 구멍수 압축해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탕 받아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달랍박스가 되겠는데요. 찍어먹기입니다. 이번에는 육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원래는 이게 달랍박스 경주가 될 건데 이 2번마 엔딩 파이어 인기 1, 2위 대끼리 팔릴 놈인데 얘가 사전 취소가 됐습니다. 아, 좀 아깝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꺾고 달랍박싱도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7번마 페어 스카이즈. 이놈이 취소가 되면서 전개도 유리해졌습니다. 앞에 갈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마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선행 가면 조금 더뛸수 있는 7번 페어 스카이즈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가 한번 들어가는데요. 2번 엔딩 파이어가 취소가 됐더라도 이게 후차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차권이 만만치 않아요. 자, 10번마 에이스 군주가 대안으로 대길이가 갑니다. 자, 10번 에이스 군주. 부담 중량이 54.5. 좀 늘었어요. 10번마 에이스 군주는 마체가 왜소합니다. 440km도 안 나가는 왜소한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 과연 김정준이가 이렇게 팔리는 대길이로 꽂아줄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7번 페어스까지를 놓고 백판은 아니지만 아나짜리 두 놈이 지금 딱 걸려 있는데요. 훈련 잘 시켜놓은 놈두 놈, 조판상 안될 이유가 없는 놈들. 요거 두 놈에다가 찍어먹기 배당으로 승부를 보는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8경주와 10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갑니다. 자,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인데요. 자, 뭐, 100일이 넘는 출주 공백이 있는 이 2번 말 럭키 바운스 같은 게 겁없이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자, 2번 럭키 바운스.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쥐어짜고 끌고 왔습니다. 럭키 바운스. 자, 하지만 요번 경주 그때 뛰고 나서 양우지 파행 뒷다리가 좀안 좋았었고요. 출추 공백이 1월 21일 날 뛰고 안 뛰었으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출추 주기가 좀 깨져 있는 마필이에요. 훈련은 뭐 무난하게 시킨 것 같은데, 요놈보다 때릴 놈, 직전 경주 쥐어 짰는데, 세영이가. 뭐, 이동화도 그만큼은 타겠지만은, 믿고 때릴 대가리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숨어있는 복병새에 있는 마필들이 몇두가 보이는데요. 아, 그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요놈이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것 같습니다. 기습 선행을 요놈이 받아서 나갈 것 같다. 요놈을 놓고요. 물론 2번 말 럭키 바운스 가져갑니다. 뭐 4번 원더풀 퍼지 있겠죠? 그다음에 배당짜리 한 마리. 자, 이렇게 달러박스 놓고 예측권 20장 가능하면 구멍수 줄여갖고 여러분들 돈질하기 좋게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큰 배당은 아니지만 얘가 아주 안 팔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도 바람이 불 겁니다. 자, 요놈이 선행 가고 뭐 2번, 4번 거기에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자 붙여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가 쌍승시까지 한번 들어오길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삼쌍승도 여러분들이 또딱 이리저리 조합 잘해갖고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8경주 2번 럭키바운스를 대가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메인 8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이 후반부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요거 오늘 세 번째 메인 아주 딱 걸렸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불 것도 같은데요. 자, 그래도 세 번째 메인을 충분히 때릴 만하다. 반지 한대 가자. 반지 한대 가자. 자, 이 4번 마 드림 플레이가 팔립니다. 4번 드림 플레이.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1700에서 부러졌는데, 이번에 또 18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어요. 물론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100m 정도 늘어난 거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인기 대가리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4번마 드림플레이. 저는 1800 뛰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재력이세 인기율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4번 드림플레이를 때려잡으러 갈 아주 조건을 기가 막히게 만난 놈. 최적의 조건에 최적 전개를 할수 있는 놈입니다. 최적 전개. 자, 게이트도 잘 받았고요. 모래 안 받고 앞방 떠가지고 요놈이 한 바퀴 갔다 꽂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드림플레이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 방은 4번 드림플레이가 아닌 다른 놈 중배당 한 방에 완짱 먼저입니다. 제가 볼때 요거 최하 15배는 나오지 않을까. 15배에서 한 20배 사이 조철의 배당이죠. 지난주에도 10경주였나요? 9경주였나요? 40대짜리 완짱으로 때려놨는데 코차로 따여가지고 혈압 올랐죠, 일요일 날. 네. 아무튼 조철의 메인 승부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방 맞으면. 4번 드림플레이가 인기 대가리 뒤로 돌려놓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 거라 상한가 갖다 좀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10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제주 경마. 오늘 금요 경마 상한가짜리 하나 제가 지금 때리질 못했는데요. 요번 토요일 날은 제주 과천 상한가 한방 두세 개는 꼭 때려내 보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제 뭐 하루 전이 아니네요. 좀 있으면 12시가 돼갑니다. 오늘 늦어가지고. 아무튼 주무시기 전에 입금하고 주무시면 편하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힘을 실어서 한방 때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기본 능력을 뭐, 아싸라게 보여줬죠. 잡고 늘어지지 않고, 휴양 공백 이후에 나와서, 원유일 기수가, 그냥 갖다 때렸는데, 천왕우. 부담 중량이 8.5가 늘었어요. 야,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냐. 대가리입니다. 60kg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팅 39점인데 레이팅 40점까지 뛰는 경주 얼른 대가리 치고 승군하고 가는 게속 편하죠. 그래서 제주 이경주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 부담이 8.5가 늘어서 59.5인데 자, 이 58, 57, 58, 꽤 많습니다. 여기도 57. 뭐, 동등한 조건에 능력상 대가리다. 4번, 천왕호를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정리하고, 짭짤한 중배당에 찍어먹기 한 방.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4번 천황후 놓고 막권 정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배팅하기 좋은 마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찍어먹기 첫 승부였고요. 이제 제주 메인이 4경주하고 6경주로 잡혔죠. 제주 4경주입니다.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요번 경주 메인 승부, 달라박스 또 승부입니다.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배당이 중배당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자, 3번마 백두창가가 이게 대가리가 갑니다. 야, 이거 아마 현장에서도 대끼리 배당판이 한 7,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마 백두창가 직전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뛰었다라고 치더라도 한영민이가 선행을 쏘고 깨부락지가 돼버렸습니다. 뭐 백두비상 비천도에 이런 마필들한테 졌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좋아갖고 꽤 많이 팔렸죠. 거기다가 선행으로 갖다 쏘긴 쐈어요. 쏘고 미수에 그쳤는데 자 3번마 백두창가 현장에서 요거는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식욕부진. 요런 거는 체중 체크를 꼭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채식 상태가 안 좋았던 마필들은 현장에서 체중이 더 빠지면 더더욱 위험한 인기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달라박스도 제대로 하나 걸었죠. 기승기수도 적당하게 마음에 들고 마명이 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힌트를 드리면 물론 제가 볼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기승기수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좀안 팔릴 겁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요. 3번 백두창가는 현장에서 아예 잘해야 방어, 잘해야 방어. 안 그러면 완전히 꺾고 공격적으로 4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한번 상한가로 멋지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요거, 제주 세 개. 제가 꼭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125점. 1등급 중위권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미래제왕, 7번 백두산입니다. 4번 미래제왕의 백두산. 요것도 걸렸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자, 파이널 메인. 상한가 한번 갑시다. 제주 6경주. 자, 4번 미래제왕의 7번 백두산입니다. 야, 얘네들이 대끼리가 가요. 4번 미래제왕을 좀더 세게 봅니다. 자, 7번 백두산. 이놈은 직전 경주에, 강수환이가 깠다가 면못달 뻔했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거 부러질 뻔했습니다. 아주 진 이기고 들어왔는데,
얘가 댁들이 갑니다. 직전에 뛴게 있어가지고 못 믿겠어요. 자, 늦추입 소지가 있다. 특히 강수환이 말머리는 뭐 3착 4착 들어오면 할말 없는 거예요. 자, 늦추입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4번과 7번 중에서는 자, 4번이 좀더 낫다. 4번이 좀더 낫다. 자, 그러면 그놈을 깰 달러박스 놓고 4번 미래제왕이다. 한방 쉘입니다. 7번 배당 없는 7번보다는 고배당으로 바치고 가겠습니다. 두세 놈 달러박스 놓고 바치기도 요거는 한고라가 올수 있고 미래제왕하고 붙어 들어오면 완짱으로 갖다 상한가 때리는 겁니다. 아주 전개가 유리하게 빠질 놈 하나. 거의 백판성 한 놈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판은 아니지만 그만큼 안 팔리는 마필이라 이거죠. 걸리면 이건 우장창 한구라, 멋진 한구라가 될 겁니다.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조출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토요 경마는 1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1시 반. 금요일은 2시였고 토요일은 1시 반입니다. 좀 30분 일찍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일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46, 그다음에 과천 1368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내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저는 일찍 푹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